아줌마, 버섯 한 근에 얼마씩이에요? 1,600원이에요. 아줌마, 얼마나 하셨죠? 1,500원이요. 엄마! 엄마! 엄마? 큰엄마. 왜? 우리 엄마가 큰엄마네 집 안다고 그랬죠? 몇 번이야 말이야, 알겠니? 큰엄마. 왜? 테레비 보면 안 돼요? 보고 싶어? 오빠랑 우리랑 오빠니까 테레비 보면 시끄러워서 안 되죠? 그쵸? 조그맣게 틀어놓고 봐. 내일부터 당장 치과 가야겠다. 어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장 다녀오세요. 네. 어머, 얘 아직도 안 갔네. 얘, 너 엄마가 도망갔지? 네가 말도 안 듣고 말썽만 피우니까 엄마가 너 싫어서 도망간 거다. 아줌마 말이 맞지? 아니에요. 아이고, 아니긴 뭐가 아니야. 아줌만 다 알아요. 서윤아, 화장실에 가. 야, 조용히 좀 다녀. 공부하는 게 무슨 벼슬이야? 그 정도 시끄럽다고 못하는 공부면 안 해도 돼. 어머니. 공부 안 된다는 거 핑계야. 네 집중력 모자라는 거 탓하지 않고 왜 서윤이 탓을 해? 엄마가 모를 줄 알아? 너 요 며칠 내내 볼 부어서 심통 부리고 싶어 했어. 네 공부 안 되는 스트레스 받을 사람이 만만한 소윤이밖에 없지? 도희야! 얘가 어디서 배운 보르장머리야? 엄마 말 아직 안 끝났어. 듣기 싫다 이거냐? 어디서 이런 보르장머리 배웠어 못되게? 잘못했습니다, 엄마. 20분 후에 저녁상 차릴 거야. 나가서 밥 먹어. 네. 창밖을 보라, 창밖을 보라, 흰 눈이 내린다. 창밖을 보라. 소연아.
오빠가 지금 누구 때문에 야단을 맞는데 노래가 나와? 아무리 나이 거리고 철이 없어도 그렇지 네 일 아니면 아무 상관없다는 거니? 마음이 그랬어야 되겠어? 말고 먹어. 밥을 입에 넣고 말하지 마. 그릇 긁는 소리도 내지 말고. 서윤아, 냉장고에 보리차병 갖다 줄래? 네. 내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치과부터 가야겠다. 더 썩기 전에 치료해야지 큰일 나겠어. 왜? 싫어? 아니요. 어서 눈 감아. 큰엄마 불 끄고 나갈게. 큰엄마. 왜? 치과 가면 많이 아파요? 아니요. 참을 수 있어요. 서윤아. 이빨 너무 썩어서 치과 가야 되죠? 그래서 지금 가잖아. 우리 엄마가 밥은 안 해주고 과자랑 사탕만 줘서 이빨이 썩은 거래요. 누가 그런 소리를 하든? 할머니가요. 그렇지만 엄마는 밥도 해줬어요. 가끔. 얼른 가자. 엄마. 왜 또? 치과 의사 선생님은 돈 잘 벌어요? 네가 그런 건 알아서 뭐 할래? 쬐끔한 게. 우리 엄마도 회사에 나가서 돈 벌어 왔어요. 우리 엄마하고 아빠는 돈이 없어서 싸운 거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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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양치 하시고. 아. 아. 큰엄마. 아, 키우기 힘들죠? 할머니가 나 키우기 힘들다고 돌아가시겠다고 농상 그러셨어요. 네가 말도 안 듣고 말썽만 피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속상하셔서 그러셨지. 말 잘 들었어요. 말썽도 조금밖에 안 피고. 김서윤 차례 아직 멀었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의사 선생님이 이 뽑자고 하면 뽑자. 네 조그만 머릿속에서 잡념을 몰아내려면 무서운 일을 겪게 하는 수밖에 없겠다. 큰 고민이 있으면 작은 일은 일단 잊게 되는 거니까. 아, 아, 더 크게. 아, 옳지. 아, 아, 조금 더. 옳지, 옳지, 옳지. 됐다. 양치하고. 서윤 엄마 들어오세요. 얼마나 치료하면 되겠어요? 어금니 세 개를 뽑아야겠습니다. 유치니까 나긴 하겠지만. 몇 개월 동안 빈자리면 앞뒤가 몰려들 텐데요. 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빈자리는 고리를 걸어 막아놓습니다. 큰 엄마, 많이 아파요? 글쎄.
큰엄마 되세요? 네. 왜요? 그러면 그렇지. 자기 자식이 아니니까 저 지경이 되도록 놔뒀겠지. 왜요? 할머니인 줄 아셨어요? 무슨 말씀을. 애엄마라고 해도 모를 만치 젊습니다. 유치 건강은 평생 가는 겁니다. 엄마보다 큰엄마가 더 큰 거니까 과자도 떡도 큰 게 더 좋은데 큰엄마가 데리고 다니면 안 되나요? 소연아 가자. 치료가 몇 달 걸린다면은 그동안 당신 꼼짝없이 묶여 있어야 된다는 얘기네. 어머님은 꼬맹이 앞에서 별말씀 다 하셨나 봐요. 지 아빠 엄마 멀쩡하게 살아있고 할머니의 친척에 돌봐줄 사람 오글오글 많은데 모두들 맞지 않으려고 밀어서 나이 6살에 벌써 몸고생 마음고생 연희 사람 평생 지내 했을 거려. 나 키우기 힘들 줄 아니 어린 게 그런 말 하는 게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아, 어머님 늙으셨어. 우리 열남배 키우느라고 기운 다 빠지셨고 소윤이 데려와서 당신 고생되는 거 알지만 그 일로 내 어머니 듣지 마셔야 될 소리 듣는 거 나 싫어. 여보. 그리고 당신 도윤이 기를 때 그렇게 살뜰하게 굴지 않았던 사람이야. 티내지 말고 우리 아이들 기를 때처럼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어머님 이해하기 어려운 분이세요. 당신 아들 따님들 철 따라 보약은 빠뜨리지 않으면서 소연이 겨울 내에 한 벌 사입히지 않으셨어요. 그것도 내 이해 부족이에요? 아니 뭐 손주들까지 챙기실 기운이 있으셨겠어? 다른 손주는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서윤이는 달라요. 걔는 부모라는 울타리를 뺏긴 아이예요. 관둬. 글자라고는 모르는 아이가 김화영, 박찬숙 여섯 글자를 얼마나 정성스럽게 쓰는지 알아요? 지 아빠 이름 김화영, 지 엄마 이름 박찬숙. 저 팽개친 부모인데도 그 조그만 머리통이 터지도록 지극정성을 바쳐요. 관두라니까. 이번에는 팔자 한번 써봐. 팔. 너 어디 가려고? 딱 한 번만요. 유치원 들어가기 전에 숫자는 배워가야지. 바지런을 떨어도 딴 애도 따라갈까 말까인데 웬 게으름이야? 제주일 지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세 개 주세요. 얼마예요? 1,400원이에요. 1,400원이에요? 여기 있어요.
안녕히 계세요. 예. 네? 너 소연이 아니? 이거 소연이 좀 갖다 줘. 뭐야? 어떤 아줌마가 주더라? 어떤 아줌마? 저기. 엄마한테 다녀왔습니다. 인사도 안 해? 그 뭐야? 그럼 엄마 말 안 들려? 누가 버린 걸 줘왔니? 버려 당장. 그럼 엄마가 너 좋아하는 햄 구워놨어. 이딴 거 버리고 어서 손쉽게 밥 먹자. 주나야! 그놈은 거짓말쟁이야. 나 큰엄마네 집에서 말 잘 듣고 있어. 우리 엄마가 나 보러 왔잖아요. 근데 왜 안 와요? 엄마가 큰엄마 싫어하지 않는다고. 큰엄마네 집도 안 가고 그랬잖아요. 말 잘 들으면 엄마 어디서 무서운 거 꼭 찾고 치과 병원도 가고 말썽도 안 부렸잖아요. 큰엄마 싫어요. 엄마. 그래 울어라. 조금만 울어. 많이 울면 기운 빠진다. 됐어. 이제 그만 뚝 그쳐. 네가 애기야? 나 이거 며칠인데 엄마 찾아? 큰엄마가 다 해주잖아. 밥도 주고 옷도 사주고 유치원도 보내주고 뭐가 모자라서 엄마 찾아? 서연아! 누가 발레를 했어? 반성 좀 했니? 큰 엄마한테 버릇없이 군 거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발내려. 씻고 밥 먹자. 엄마! 엄마!
문자 때리다니. 계속 해봐. 그러자 더 예쁜 거는 되겠다. 네? 소영이 깼구나. 나 잘 때 자기네들끼리만 맛있는 거 먹고. 소영이 잠 깼으면 일어서 과일 먹어라. 들켜서 미안하니까 저도 안 먹어요. 오줌 마려우니?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도희한테 육성에 입문해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제가 집을 비울 형편이 못됐어요. 참석은 못합니다만 회의 결과는 따르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보세요? 아, 최유리네 집이죠? 꽃동산 유치원 다니는 유리네 집이 아니에요? 네, 여기 저 친구 소연이네 집인데요. 혹시 소연이 거기 안 왔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보세요? 아, 상철이네 집이죠? 네, 여기 저 친구 서연이네 집인데요. 혹시 서연이 같이 오지 않았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보세요? 꽃동산 유치원이죠? 아, 네, 안녕하세요, 박 선생님. 저 서윤이 큰엄마인데요. 아, 네, 안녕하세요. 서윤이가 아직 집에 안 왔어요. 혹시 갈 만한 친구 집을 아시나 했어요. 제가 알아봐서 다시 연락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나야. 당신 급한 일 아니면 전화 끊어요. 왜? 무슨 일 있어? 글쎄. 알았어. 여보세요? 네, 여기 꽃동산 유치원인데요. 네, 선생님. 지혜네 집에 갔대요. 지금 겨우 알아냈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지혜네 집이 어디죠? 남부시장 쪽인데요. 남부시장이요? 아니, 한정고장도 더 먼 데 갔단 말이에요. 그것도 큰 길 건너편 골목이에요. 여기 주택은행 옆 사철당 집 옆 골목에서 좀 들어가시다가요. 속세마건 옆 골목에서 오른쪽으로 꺾어져서 그 문방구 있는 왼쪽에 감자탕 집이 있고 복잡하죠?
지혜야, 나 한 입만. 나 한 입만, 응? 서연아! 잘 놀았지? 노는 동안 신났지? 큰엄마 걱정할 생각 같은 건 조금도 안 했지? 유치원에서 뽀뽀뽀해서 하나 둘 셋해서 뭐라고 가르치지?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엄마 아빠 말 잘 들으라고 했어 안 했어? 엄마 안 계신 동안은 큰엄마가 엄마야. 알아 몰라? 길에서 노니까 재미있지? 재미있으니까 자꾸 해야지. 여태 밥도 굶고 어디다가 정신을 판 거야? 이 떼국 좀 봐, 응? 어디 놀러 가고 싶으면 큰엄마한테 가서 허락받고 가는 거라고 했어, 안 했어? 했어요. 그렇게 잘 아는 녀석이 그런 짓을 해? 아픈 건 알아. 싹싹 닦고 밥 먹어 와서. 천천히 먹으라니까. 물 마셔, 취하겠다. 큰엄마. 왜? 나 감자 쪄주세요. 커다란 걸로요. 빨리 먹기나 해. 이따 잡수면 감자 타령이야. 자유가 어떤 건지 맛들이면 안 돼. 배고픈 것도 잊을 정도라면 심각한 거다. 큰 엄마는 그게 어떤 건지 너무나 잘 안단다. 그리하여 백설공주는 왕자님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아직도 안 자니? 어서 눈 감어. 큰엄마 되죠, 고단해. 큰엄마, 조금만 더 있다가면 안 돼요? 빨리 눈 감어. 큰엄마, 나 한 번만 안아주세요. 이렇게? 됐어? 왜 엄마한테 얘기하지 왜? 제가 두 번이나 말씀드렸는데도 바쁘셨던가 봐요. 참, 줄무늬 바지 데려놓으라고 그랬지? 미안하다, 깜빡했어 엄마가. 괜찮아요. 윤희냐?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어? 왜 놈이 따라왔어?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긴 뭐가 아니야. 왜 그래? 앞으로는 보충 수업도 독서실 가는 것도 고려해봐야겠어요. 엄마가 그러셨죠? 무슨 일이 나고 난다고 후회하지 말고 나기 전에 예방하는 거라고요. 무슨 일인데? 꼬맹이 상대로 질투하는 것 같이 보일까봐 참을래요. 뭐? 엄마가 매일 마중 나오신다 해도 제 마음이 불편하게 마찬가지일 거예요. 죄송해서요. 무슨 일이 있긴 있는 모양인데 자세하게 얘기를 안 해요. 전에는 안 그랬는데. 내일 좀 당신이 진지한 대화를 한번 나눠봐요.
웃어. 너무 웃기네. 진짜. 아니, 아니, 쟤 걔 아니야? 아버 얘, 너 큰 엄마가 잘해주니? 저기, 제 아버지가 재혼했대. 그 계모 밑에서 구박당한 걸 안 보려고 데리고 왔대. 아무리 계모보다야 큰 엄마가 100분 낫지. 아니 계모가 어때서? 요즘엔 그렇지도 않대던데. 아이, 그게 아니고요. 제 엄마가 또 시집을 갔대요. 아휴, 아휴. 어린 것만 불쌍하게 만들어 놓은 거지 뭐. 아휴, 안 됐다. 아휴, 저 근데 제 큰엄마 성깔 있게 생겼잖아. 맞아. 아, 어떻게 시동생 아이를 데려다 키우지? 아이고, 그러자니 오죽하겠어. 아, 큰엄마가 아무리 잘해준다고 해줘도 엄마 따라가려면 아직도 멀었을 텐데. 에휴, 그냥 책임지지 못할 거면은 낳지도 말았어야지, 그러게. 아유, 그래. 아유, 정말. 엄마하고 소연이는 궁합이 안 맞아요. 마치 성격 안 맞는 사람끼리 결혼한 것처럼 어려운 결합이에요. 성격 차이라는 말은 좀 이상하구나. 애가 어른한테 맞추기도 하고 어른이 애한테 맞춰주기도 하는 거지. 그러자니 엄마가 무슨 고생이에요. 요즘엔 몸도 마음도 너무 고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 나뿐 아니라 너희들도 덩달아 마음이 쓰이겠지. 전처럼 엄마가 너희들한테 신경도 많이 못 써주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서운한 점이 많아요. 그래, 알아. 그러나 누구보다 힘든 사람은 소연이다. 우리는 걔 하나에 적응하려고 애쓰는 것도 이렇게 힘이 든데 소연이는 우리 네 사람한테 적응해야 돼. 엄마가 그렇게도 애쓰시는데 소연이 자꾸 겉돌기만 하잖아요. 큰 엄마가 아무리 한다고 한들 지 엄마만이 하겠니? 자식 버리고 가는 엄마가요? 그런 엄마가 낫다고요? 차라리 부모가 죽었다든가 그런 불가항력의 일로 고아가 된 아이라면, 아니 친척이 아니라 생판 남이라면 엄마를 이해하겠어요. 그런 소리 마라. 제 부모가 영 죽고 없다는 것보다는 어딘가 살아있다는 게 훨씬 덜 막막하다. 그리워하거나 그게 지나쳐서 미워할 대상이라도 있으니까. 아이를 기르는 건 본능적인 애정도 중요하지만 책임감도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 책임감도 숫제 포기해버린 사람의 아이. 정이 안 간다면 엄마 화내실래요? 엄마 이제 화낼 기운도 없다. 차라리 엄마가 아이 하나를 더 낳지 그랬어요? 내가 그럴 기운이 어디 있니 이 나이에? 제가 보기에는 엄마 애 키울 기운도 없으세요. 엄마 요새 모습 어떤지 아세요? 휴지 접는 할머니들도 엄마보다는 기운이 펄펄해요.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낫게 보여야 한다는 법이라도 있니? 그런 게 성경에 적혀 있어? 불경에 적혀 있어? 아, 알았어요. 엄마 짐 빼시는 게 안타깝고 조금은 저희들한테 무관심한 것이 서운했을 뿐이에요. 그래, 고맙다. 무슨 일이건 공백이라는 게 있으니까 서로 이해들 하자. 엄마! 나 왜 감자 안 삶아줘요? 밥 먹고 싶을 땐 라면 먹으라고. 라면 먹고 싶을 땐 찬밥만 타고 밥 먹으라고. 우리 엄만 안 그랬어요. 우리 엄만 감자 안 드셔 원래. 쪄주세요. 알았다. 먹고 싶댔잖아. 먹어서. 쟤 돈데 뭐? 뭐? 이따가 먹을래요. 그래? 그럼 이따 먹어라. 큰엄마. 삐뚤어졌다. 머리 빗을 땐 움직이지 말랬지?
아픈 엄마. 왜? 우리 엄마 얼굴 생각나요? 난 생각 안 나요. 보면 알게 돼. 걱정 마. 유치원에서 엄마 얼굴 그리라고 그랬는데. 생각 안 나서 못 그렸어? 그냥 아무렇게나 그렸어요. 큰엄마가 한번 봐. 큰엄마가 보면 알아. 비슷하게 그렸네 뭐. 엄마 눈이 이렇게 동그랗지? 생각 안 난다더니 잘만 그렸네. 우리 엄마 머리 이랬었죠? 입술은 틀렸다. 입술은 이렇게 빨갛게 칠하지 않았어. 지금은 칠했는지도 모르잖아요.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건 좋지만 그렇게 버릇없이 얘기하는 건 나빠. 맹랑하고 밉게 보여. 큰엄마, 나 밉죠? 귀찮죠? 유치원 늦겠다. 어서 일어나. 쬐끔한 게 쓸데없는 생각이 나고 앉았고. 큰엄마도 유치원 다닐 때 큰엄마네 엄마 얼굴 그렸어요? 큰엄마는 유치원 못 다녔어. 왜요? 큰엄마네 엄마가 유치원 안 보내줬어요? 큰엄마는 엄마가 안 계셨어. 큰엄마는 큰엄마도 없었고 할머니도 안 계셨어. 그랬구나. 도희가 저 때문에 야단 맞던 날 노래하던 게 심성이 나빠서가 아니었어. 난처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제 딴에는 달아나는 심정으로. 어째서 그 생각을 못했을까? 웬일이야 아침부터? 저 재혼했어요 형님. 그래? 뭐 하는 사람이야? 마음은 맞고? 애가 둘 딸린 호랍이에요. 시장에서 장사하고요. 근데 왜 울어? 앞으로는 잘 살아야지. 소연이가 눈앞에서 얼음 걸어서 못 살겠어요. 그 사람 애가 하나는 7살이고 하나는 5살인데 5살짜리는 떼어놓고 갈 때 소연이 나이고 7살짜리 지금 소연이 나이에요. 애들이 잘 따르지도 않아요. 열심히 이 악물고 잘해줘서 겨우겨우 정부칠만 하면 저희 외갓집에 갔다 오는데 거기가 갔다 오면은 그냥 싹 멀어져요. 마음고생이 왜 없겠어. 다 그렇지. 아이 기르는 거야. 자기 자식도 힘든 법인데. 소연이가 말썽은 안 부리죠? 그렇지 뭐. 어린 게 엄마 그리워서 애쓰는 모습이 안쓰러워서 그렇지. 때는 안 쓸 거예요. 어린 소견이라도 지가 감히 어디서 그럴 수가 있겠어요. 대신에 미워하겠지. 엄마 밀어내고 엄마 자리 차지하고 앉은 사람쯤으로 보일 거야.
데리러 온 건 아닐 테고. 잠깐 기다리면 서연이 와. 보고 가. 아니요. 안 볼래요. 보고 나면 전화 나나 가슴만 아프죠, 뭐. 서연이도 안 볼 거면 뭐 하러 왔어? 형님한테 죄스러워서요. 서연이는 그 아이한테는 아무렇지도 않고? 거야 뭐 다 재팔자죠, 뭐. 누가 저더러 이 꼴로 한심한 부모 밑에 태어나랬나요? 자네가 내 동생이라면 한 대 갈겨주고 싶어. 누구 책임이라고? 소연이가 그 아이가 자네한테 낳아달라고 비리기라도 했나? 부모가 됐으면 부모된 책임이라는 게 있는 거야. 부모될 자격도 없으면서 낳긴 왜 낳았어? 팔자를 고쳐 살아보겠다고? 어린 자식 팽개치고 어린아이 가슴에 피멍들게 해놓고 뭐가 어쩌고 어째? 소연이 가슴에 맺힌 게 늙어 죽을 때까지 지워 없어질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안 지워져. 그건 바로 애미라는 자네가 만들어준 거야. 우리 큰엄마도 엄마가 없었단 말이야.